안녕하세요. 자스민스 그림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책은 달링과 소년. It's from Olsen's 정영은 오기. 우리 한번 따뜻한 그림책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봅시다. 시작하겠어요. 와, 하늘로 깊이 떠오른 달이 환하게 빛나는 밤. 달님은 저 아래 물속에 있는 또 다른 달을 바라보았어요. 저 달은 어떤 달일까? 물속의 달을 볼 때면 달님은 생각에 잠겼어요. 여기 물속에 달이 한번 비치네요. 달님 곁에는 달 소년이 있었어요. 달이 꽉 차려는 보름 밤 달님이 소년에게 말했어요. 저 아래로 내려가서 물속의 달을 내게 데려와 주지 않겠니? 사실 소년도 물속의 달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소년은 바구니를 집어들었어요. 여기 달 소년이 있어요. 이 바구니에 물속의 달을 담아올게요. 소년은 저 아래를 향해 폴짝 뛰어내렸어요. 소년의 발에 닿은 별 하나가 슝 하고 날아가 별똥별이 되었죠. 소년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래로 내려가던 소년은 커다란 뭉개구름을 만났어요. 정말 푹신하고 부드러워 보이는걸. 구름 위에 누워서 조금 쉬었다 가야지. 하지만 구름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대로 쏙 빠져버렸어요. 구름 속에서 소년은 흠뻑 젖고 말았죠. 구름 아래에는 비행기가 날고 있었어요. 비행기 탄 승객들 모습을 보세요. 비행기 탄 어른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느라 아무도 소년을 보지 못했어요. 작은 소녀만이 창밖에 소년을 보았어요. 엄마! 하늘에 어떤 아이가 떠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건 그냥 달이란다. 엄마가 말했어요. 여기 이렇게 달 소년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나 봐요. 와, 새들이 많네요. 아래로 향하던 소년은 무리지어 날고 있는 철새를 만났어요.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가고 있구나. 새가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지.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휘잉! 소년은 저 멀리 날아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바람이 휘잉! 소년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주었어요. 여기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번에는 둥근 얼굴이 그려진 연을 만났어요. 오, 좀 무서운데요? 소년은 생각했어요. 저 무서운 달은 데려가고 싶지 않아. 연줄에 묶여있어서 다행이야. 다시 아래로 향하던 소년은 박쥐를 만나고 새를 만나고 분댕이를 만나고 잠자리를 만나고 바람에 날리는 홀씨를 만나고 풍선도 만났어요. 둥근 풍선을 본 소년은 생각했어요. 달님을 닮았지만 왠지 말을 걸고 싶진 않은걸? 다시 아래로 향하던 소년은 아이들이 높이 차올린 공을 만났어요. 둥근 공을 본 소년은 생각했어요. 좀 멋진데? 하지만 너무 통통 튀어서 데려가기 어려울 것 같아. 다시 아래로 향하던 소년은 사과나무 옆을 지나갔어요. 사다리 위에 있던 소녀가 사과를 건넸어요. 소녀는 소녀의 머리에 달 반짝이는 금빛 달가루를 뿌려주었어요. 소녀의 머리카락은 달가루보이죠? 영원히 반짝이게 되었답니다. 소녀는 둥근 사과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작고 달콤한 달 같아. 다시 아래로 향하던 소녀는 굴뚝에서 나온 까만 연기 속을 지나갔어요. 이렇게 얼굴은 온통 그름투성이가 되고 말았죠. 더 아래로 향하던 소녀는 어느 집 창문 밖을 지나갔어요. 엄마, 저 아이 좀 보세요. 한 아이가 외쳤어요. 소년을 본 엄마가 말했어요. 저거 보렴. 세수를 잘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단다. 아래층 창문에는 작은 아이 둘이 있었어요. 와, 달 소년이다.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이 손짓했어요. 하지만 소녀는 같이 놀 시간이 없었어요.
아래로 향하던 소녀는 사람들이 있는 거리까지 내려왔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는 소녀를 보며 말했어요. 저 아이 좀 봐. 달에서 내려온 것 같네. 과일 가게와 거리에는 둥근 달을 닮은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소년이 찾는 달은 없었어요. 둥근 빵, 둥근 과일, 채소. 하지만 달은 없었어요. 더 아래로 그 소년은 거리를 지나 부두를 넘어 풍덩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놀랐나요? 물속에는 물고기도 많고 신기한 생물도 많았어요. 소년을 보고 놀라서 달아나기도 했고 소년을 보고 모여들기도 했어요. 해마도 있고요. 상어도 있네요. 보거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도 소년이 찾는 달은 없었어요. 그때 저 아래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 하고 빛났어요. 누군가 잃어버린 손거울이었어요. 소년은 거울을 주워들여다 보았어요. 우와! 소년은 정말 기뻤어요. 자기 얼굴이 비치지요? 내가 본 달 중에 가장 예쁜 달이야. 이 달을 데리고 가야지. 소년은 그 작은 달을 바구니에 담고 물에서 나와 부두를 지나 거리를 지나 집들을 지나 연기를 지나 나무를 지나 새들을 지나 구름을 지나 별들을 지나 위로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소년은 달님에게로 돌아갔어요. 자, 여기 바다의 부두에 과일 가게 집들을 지나 굴뚝을 지나 나무를 지나 이렇게 사과 따던 소녀가 있던 사다리를 지나 하늘을 지나 구름을 지나 새들을 지나 별들을 지나 달님에게로 갔어요. 달님이 좋아할까요? 달님은 소년이 절의 물속에서 가져온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거울 속의 달은 달님이 본 달 중에 가장 멋졌어요. 아주 다정하고 잘생긴 달이었죠. 그 후로 달님은 친구가 필요할 때면 늘 거울 속의 달과 마음속 이야기를 한답니다. 달님은 그럴 때 참 행복합니다. 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의 따뜻한 이야기 달님과 소년 끝.